안녕하세요. 저는 PBI 퍼포먼스 프로덕트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규입니다. 제 주 업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방의 PBI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들, 원담회사나 제조사들이 더 좋은 PBI 제품들, PBI 방화복, PBI 장갑, PBI 두건을 소방관 여러분께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BI 퍼포먼스 프로덕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PBI 섬유와 폴리머를 상업적인 규모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있고 독일 레겐스브루크, 영국 더비, 그리고 대한민국 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PBI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면 최초로 PBI를 합성해낸 사람은 칼 마블 박사라는 분입니다. 1950년대 후반 미국 공군의 의뢰로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소재를 개발하다가 PBI를 합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로도 여러 후속 연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PBI가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1967년 아폴로 1호 화재 사건으로 발사 연습 중이던 우주비행사 3명이 목숨을 잃자 나사에서 난연 우주복을 추진하면서 최초로 PBI가 사용됩니다. 우주복뿐만 아니라 고온을 견뎌내야 하는 각종 장비에 쓰이면서 PBI는 우주비행의 필수적인 소재가 됩니다. 아폴로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PBI는 이제 다른 사용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1978년에 국제소방관협회에서 의뢰한 소방인용 개인보호장비 연구인 Project Files 최종 보고서에서 PBI를 사용한 방화복용 효과감이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PBI를 방화복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PBI 전용시설이 1983년에 세워졌고 이 공장은 현재도 PBI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이후로 PBI는 열과 화염으로부터의 보호가 있어서 계속 이름을 알려나왔습니다. 1994년 미국 최대 소방본부인 FDNI가 PBI를 채택했고 현재는 많은 세계의 대도시 소방분들이 PBI를 사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역사를 훑어봤으니 이제 PBI의 특성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PBI 섬유는 쉽게 말해서 불에 아주 강한 섬유입니다. 우선 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난연성 지수인 한계 산소 지수로 보면 대표적인 난연 섬유인 아라미드에 비해 1.5배 정도 난연성이 높습니다. PBI는 난연성뿐만 아니라 내열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주선 로켓 모터의 단열재로 쓰일 정도로 열을 견디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도 쉽게 약해지거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관용 개인보호장비에 쓰기에 적합합니다. 통상적으로 방화복에 사용되는 PBI 원단은 PBI와 고강도 파라아라미드를 약 4대 6의 비율로 혼방한 원단입니다. 파라아라미드는 매우 강도가 높기 때문에 PBI와 파라아라미드를 혼방하면 고난연성, 고내열성, 고강도의 원단이 되고 소방관이 현장에서 접하는 불, 열, 그리고 각종 외부적 위험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옷감이 되는 것입니다. PBI 격감 원단의 성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음에 보실 다이내믹 플레임 테스트입니다. 다이내믹 플레임 테스트는 방화복 격감의 장력, 즉 잡아당기는 힘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꽃에 노출되었을 때 원단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하는 이유는 방화복의 장력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방화복의 격감 원단이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양쪽 방화복 격감 원단에 약 230g의 추를 매달고 불꽃을 쏘았을 때 PBI는 다른 난연 소재를 사용한 원단에 비해 현저하게 오랜 시간을 견딥니다. 이는 PBI 원단이 위험 상황에서 소방관을 더 오래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마네킹 연소 시험입니다. ISO 13506에 기반한 이 시험의 목적은 플래시오버 상황에서 방화복의 열 방어 성능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독립시험기관에 이 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PBI 격감 원단의 성능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방화복에서 격감만 다르게 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난연 소재와 달리 PBI는 부서진 부분 없이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화상을 예측하는 그래프를 보면 겉감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두 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PBI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소방관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성능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주관에 사용되었을 때도 이런 특성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10초간 화염 노출 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PBI 원단은 원형을 유지하며 안쪽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소방관의 얼굴 부분을 보호합니다. PBI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열 전도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열 전도성이 매우 높은 소재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도 PBI 겉감 원단은 소방관으로 하여금 더 천천히 열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PBI 섬유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뻣뻣하거나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습니다. 이런 특징들로 말미암아 PBI는 세계의 많은 곳에서 소방관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방관의 현장이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은 언제나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PBI 섬유가 소방관에게 최상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섬유이기 때문에 PBI 섬유를 사용한 개인 보호 장비를 소방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